큐브 뉴스입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가 오는 25일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나 전국체전을 1년씩 미루는 안을 제안할 예정이어서 울산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경상북도는 울산, 포항, 경주, 3개도시 행정협의체인 해오름동맹회의가 끝난 뒤 울산시의 체전을 1년씩 미루는 안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전국체전 개최지인 울산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1년 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올해 구미 전국체전은 취소됩니다. 현대자동차 2차 협력사인 명보산업이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을 접는다고 현대차와 1차 협력업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주에 있는 명보산업은 시트 백커버와 퓨즈박스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50여 명이 근무해 왔습니다. 해당 부품들은 1차 협력사를 거쳐 현대차에 공급돼 왔는데 재고가 이틀치도 채 남지 않아 현대차 245 공장 생산 중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천강의 모래 준설로 태화강 하구의 바지락이 자취를 감췄다는 울산 MBC 보도가 나간 이후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울산시의 모래 준설 공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안전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준설 공사 면적이 만 제곱미터를 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했어야 하지만 울산시가 재난 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령을 전제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했다며 행안부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유권 해석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출신의 트로트 가수 홍자 씨가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홍자 씨는 울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울산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앞으로 2년 동안 각종 홍보와 재능 기부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홍자 씨는 지난해 한 방송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3위를 차지하며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